누가 제일 높으냐?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. 하느님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. 예수님 너무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? 그러게, 무슨 뜻인지 너무 심각해서 질문하기도 좀 그래.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도착했어요.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물으셨어요. 여러분, 아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나요? 예수님, 그게...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문제를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. 내가 더 높지, 이 사람아! 내가 예수님을 더 일찍 만났다고! 통생아, 이게 무슨 소리야! 나이로 보나, 뭐로 보나, 내가 더 높지! 사랑하는 열두 제자님들, 이리 오세요. 네, 예수님.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꼬마야, 너도 이리 오렴.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으셨어요.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형님, 내가 꼴찌입니다. 아닐세, 동생. 내가 꼴찌가 되겠네. 형님, 뭐 필요한 건 없으신가?